아, 여기면 되겠다. 이거 볼록한 데면 되네. 오케이, 여기다 대면 되겠다. 녹이스나 마나? 리머로 해버리면 되잖아. 자, 봅시다. 여기 약간 비틀어지는 상황이네. 여기다 하면 그렇지. 여기다 하면 되네. 여기다 여기다 하면 비틀어질 것도 없지. 밑에가 더 낫네. 이거 회전이가 저기 뽑아놓은 건가요? 이거 케이블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거 일단 대충 조립됐고, 연료 코크랑 이거가 왜 이렇게 길어? 그냥 길게 했나 보네. 이것도 밴드 하나 필요한데요. 이거 나중에 조립한다 하고, 리로케이션 해야 되고, 연료 호수 있어야 되고, 이거 제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작업도 해야 되는데 같이. 동그란 카바도 다 해야 되고. 카바는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깨끗한 거? 안에 인원은 모르겠고. 여러분, 어드밴스가 기계식 쓸 때는 써야 되는데요, 얘가 회전력이 높아지면 얘가 스프링 장력이 벌어지면서 캠 포지션을 바꿔주는 애입니다. 이름이 어드밴스고요. 만약에 기계식 포인트에서요 어드밴스가 없다면은 가속이 잘 안 될 겁니다. 기계식 포인트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기계식 포인트 장착했고요. 캬브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게 일렉트라나 왼쪽에 캬브 초크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리로케이 시켜야. 이거 킴셀이라고 써있죠. 이거 만든 거예요. 만든 거. 리로케이션 하고요. 리로케이션 됐습니다. 이 러버 마운트라, 저 러버 마운트 잘 껴줘야 돼. 진공은 막혀있고. 아, 이거 손가락 들어가기 애매하네. 이거 완전 롱 핀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네, 이거. 오씨, 쉣. 이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서,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볼 너트를 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길게 놔주셔가지고. 손가락 때문에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처음이네요. 아예 이렇게. 네, 그럼 이제 피코 방향은 안 맞아요. 확실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써야 돼. 머플러 볼트도 있어야 돼요. 앞에는 하나만 껴져 있어요. 세 개가 필요. 너트가 다 먹어가지고 껴있을 때부터 의미가 없었어요. 헐렁헐렁. 에어클리너 동그란 거 제가 갖다 놨는데 사무실에서, 저희 집에서. 스톡튜브를 갖다 하나 씌워야 되겠다. 앞으로 지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두꺼워서 안 되겠네. 뒤로 저기 매지 말고 회전 반경을 좀 주고. 에이, 기름 좀 사다 놔야지. 새끼들 쓰기만 하고. 기름이 다 앵꼬예요.
됐죠 뭐? 전에 리빌드 킷 거기에 쓸 거 없었나? 창고. 창고 쓰세요. 빼가지고 니들만 갈아야 아니면 저... 아니 니들이랑 이걸 갈아야 돼. 예, 그 위에 빠따가 휘어가지고요? 그 열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 닫히면 이게 닫히는 건데 예. 닫히는 시점이 이 시점에서 닫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휘어서 되나 저걸? 닫고 열어보시죠. 이게 뭐 미묘한 차이라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찝찝하게 믹스처를 저렇게 해놨어요. 위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딱 답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어나와요. 열자마자. 이게 열자마자 유조에 저기 찰리가 없잖아요. 1초도 안 걸려서. 여기서 이리로 내려오는 라인이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어떻게 열자마자 저희가 겨우 올라오죠? 걔는 가속 뽕뽕 쪽 문제인가 본데 얘는 완전히 뽀송뽀송하게 안 나는 거예요. 얘하고 저기하고 조합을 해보시죠 뭐. 얘는 기름을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얘는 시발로 안겨 나오고 저거 기름 새는 거 있잖아요 형님. 거기 가속 펌프만 있는 거 쓰죠 뭐. 아니 가속 펌프 이거 다 확인한 거야. 근데 어떻게 반응이 셋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잠가놓고 그러면 기름이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밑뚜껑만 하나 바꿔올게요. 기름 질질 새는 거가 이거 이게 가속이 잘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한번 가볼게요. 너무 카브레타 형. 움직이질 않는데? 안 써서 쩔었겠죠? 자, 갑니다. 짜잔! 가속 뽑은 문제가 아니네.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예, 네, 안 움직이네. 나와요, 나와요. 나오고 기름 겨 나오진 않고. 아, 형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원인은 안 했네. 걔가 안 움직이는 거라. 고무 튜브 때문에 그랬나 보네? 됐어요 형님 일단. 일단은 됐어요. 가만있어 봐. 이거 구라치가 어떻게 된 거였더라? 뭐 구라치는 구라치고.